순두.. 아 두부 같은데? 두부? 초당? 초당? 초당 두부 맞아요. 저희 원래 가리를 시켜만 시키면 같이 나와요. 아 진짜요? 네. 오.. 아니 순두부를.. 초당 순두부를.. 여기서? 아침에 돼서 먹게 될 줄이야. 햇빛이네. 너무 매워하면 이렇게 먹을까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 꼭 그런 용도가 아니라 이 아. 자체가.. 내가 떠줄게. 이 자체가 맛있어. 이렇게 해서 순두부 뭐 이렇게 해서 저 간장을 조금 여기다 해서 먹어. 그럼 되게 고소하고 짭조름하고 담백한 담백함을 모르겠구나. 아 감사합니다. 이거 왜 줘? 여기다 먹을래? 약도씨는 필요 없다. 이렇게. 와 이거 저 강릉에서 먹고 처음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그 우리가 한국 한국이 있으면 한국 우측 좌측 우측 우측에 동해라고 있어. 동해 바닷가. 근데 거기에 되게 유명한 음식이야. 이거 베트남에서 강릉 가네. 그러네. 유명한 음식이네. 어? 초당 순두부를 호치민에서 먹을. 어? 맛있다. 맛있다. 담백해요. 어? 뭐야? 아닌데요? 왜요, 언니? 그치? 담백하던 거 어떻게 알지? 담백한 맛이 사실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 여튼 지금 우유 한국 거 공부하고 있어요. 저요. 와. 죄송합니다. 왜 몰라요? 아니 담백하다라는 표현이 어려워. 어려운 표현이야. 담백한 게 베트남 말로 뭐야? 탄탄. 응? 탄탄? 탄탄한. 탄담. 탄담한. 오, 담백한 거 깜짝 놀랐네. 아까 머리 걸었잖아요. 아니 어렵잖아 솔직히. 진짜 영어로도 표현 못하는. 담백한 게 영어로 뭐야? 담백한 거요? 응. 담백? 그리고 베트남에 토포 있어요. 근데 성탕 같이 먹어요. 아, 네. 아니야. 한국은 이렇게 먹어. 간장하고. 아니, 너무 고소하네. 첫 끼로 딱 좋네. 요거만 먹고 갔으면 좋겠다. 어, 이거 맛있나보다. 근데 심지어 강릉에서 먹은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 이거? 어? 너 다이어트 하는데 엄청 도움되는 음식이겠다. 두부는 살 안 쪄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음식이겠다. 아, 죄송해요. 예민해가지고. 다이어트란 말만 나오면. 아, 맛있네. 아니 이거 먹으러 간 것 같은데? 이거 뭐 가자 이제.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민피. 민피? 어 가자. 맛있어요? 아니 가자. 다 먹었어요. 그래요? 다음에 와서 먹는다. 다음에 와서. 다음에 다녀와봐. 아니야. 우유가 매니저 언니한테 얘기해줘. 배부르니까 다음에 와서 먹겠다. 오케이. 다 우유 마세요.